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을... 너네가 보수냐?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해병 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창수작전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권 퇴진에 선봉에 설 것이고 그들의 끌어내는데 제1선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칼끝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우리 해병대의 무너진 명예를 되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도 이런 행동 아시겠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살아요. 내일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법입니다. 에이, 나쁜 놈들아! 너네들이 자신이 있냐? 해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거부하라! 권대! 권대! 윤석열 정권이! 야, 이 자식아, 이거! 평생 같은 사람들! 왜 평생 같은 거라! 니들이 뭐야! 니들이 보수야! 정말 하도 이상하냐! 너네가 보수냐! 너네가 국민이냐! 니 자식이 되는 거야! 한국의 정신을 잃어버린! 너희가 진정들아! 절대로! 정신을 안 돼! 보수 안 돼요! 그것을 밝혀달라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열 달이 지났습니다. 곧 있으면 1년이 지나갑니다. 무엇을 밝혔습니까?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여 곤혹을 치르고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결시켰습니까?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해병 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참수작전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권 퇴진에 선봉에 설 것이고 그들의 끌어내는데 최일선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칼끝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우리 해병대의 무너진 명예를 되찾을 것입니다. 해병 외삼촌께서 지난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유족의 뜻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아들이 죽었자들을 가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하시겠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살으세요. 양심도 없는 유민식 김상장 대통령, 나라가 이게 뭡니까? 국정을 똑바로 하세요. 정직하고 의리 있게 하세요. 정의를 파세요. 정말 한심합니다. 걔는 말이지 않고 이틀만 하시나 했다면 보수하고 있다면 혼자가 있다면 윤석열이가 가정이 있다면 자식이 있다면 국회의장이 정말 사람이라면 정말 양심이 사람방울만치라도 있다면 이거 선거할 일입니까? 국회가 소금해야 할 일입니까? 이건 상식도 규칙도 김당은 자신의 배치를 띄고 세미 받지 마십시오. 탄핵! 안 됩니다. 탄핵! 있을 수가 없어.
시급이 모였다. 우리는 이제 처음에 입대할 때는 300명까지 했고, 입대할 때 못하고 이제 사람을 해서 빨리 넘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많이 넘어갔습니까? 불결에 무릎하! 연락처는 다 갖고 있는데 안 나오네. Thank you.
인사합니다. 참여하는 거야. 동안 인사를 처워서 내가 내방까지 했는데 국장에서 안 걸어준다니까. 아이, 진짜 왜 안 걸어줘? 안 걸어준다니까. 우리 내일부터 영향이 없노, 애가. 이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요. 아니, 저기 배급사가 들어와가지고, 철호 가져가려고 했는데, 배급사에서는 얘 한번 오시오, 8층에. 네. 여기 8층이요, 8층. 선생님 같은 사람은 오시오. 차 한 잔 갖다 드릴까? 예, 시골은 차 한 잔. 뭐, 커피? 커피. 네. 달달한 걸로. 달달한 걸로. 알았어. 달달한 걸로 해서 드려. 저 다방 커피. 다방 커피. 아, 우린 저기 블랙은 근데. 숙소란 것이다. 아, 그 영화를 안 해주는구나. 아, 영화를. 아니, 그게 김건희가 온갖 비리를 다 각도를 한 건데. 내가 뭐냐면. 저기, 인류 배급 사설이 처음에 달라고 붙었어요. 어,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극장하고 어떤 배급사에 뉴요 올라오고 마이크 찍어? 아니 안 해도 되잖아. 마이크 줄까? 했는데 아니 그뭐 시내이나 이런 데 있잖아. 네. 네, 시네마 이런 데서 이것만 윤석열이 범입니다. 쪽으로 들어오십시오. 해병대 예비역 연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좌우의 문제, 여야의 문제를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배 최혜병의 죽음을 밝혀달라는 것이 우리가 바란 모두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같이 죽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원하니 정권 퇴진의 최선봉에 설 것입니다. 저는 그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있으면서 정말 엿같았습니다. 당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보수입니까? 이게 정당입니까? 이게 정부 여당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정당에서 저는 이제 그만 떠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잘 헤쳐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너네는 보수가 아니니 이제는 끝났다. 끝났다.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는 괴멸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괴멸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선봉을 설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들아, 죄짓고 반성을 해라. 국민의 회초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전응아 집단, 더 이상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거부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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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특검 거부한 국민의힘 윤석열 그들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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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특검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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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저 인사가 와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안진걸 소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존경하고 또 먼저 여기 인사 좀 드리죠. 오늘 존경하고 또 우리 많은 국민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 예비군대 선후배님들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아까 방송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분노와 절규를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유튜버님들과 또 많은 시민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결과지만 어쨌든 일단 우리 해병대 예병연대 선생님들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감사의 인사 좀 올리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없이 많은 뉴미디어 채널 그리고 여러 언론사에서 오셨습니다. 저 건너편에 국민의힘 당사가 있습니다. 저곳에 해마다 수백억의 국민들의 혈세가 지원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 정당의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해 줍니까, 여러분?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또 나라를 지키는 일에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정책을 하고 정치를 하고 여러분의 세금이 당원들의 당비 말고요. 지지하지도 않는 대다수 또는 많은 국민이 있지만 그분들의 세금으로 수백억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에 대한 어쨌든 존재 의의가 있고 국민들을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어떤 기능이라도 또 선의 경쟁을 하시라고. 근데 그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우리 청년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그래놓고 그 수사도 방해하고 그 열심히 수사한 또 다른 참군인을 집단항명수기 같은 살벌한 제목으로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해병대 전우들이 선후배님들이 나서서 억울한 우리 최상병님의 최병님의 죽음을 좀 진상을 밝혀달라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참군인 박정훈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살벌한 집단항명수기의 전시 같으면 바로 그냥 직격처형도 할 수 있는 죄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괴롭히고 탄압하고 모욕을 하느냐 말이냐 이렇게 호소하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근데 공수처수사로도 경찰서로도 너무나 미진하다는 게 다 확인되어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이고 여기 모여 계신 해병 예비역연대분들의 호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 의결마저도 짓밟는 걸 보면서 저 국민의힘당은 그리고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은 국민의 세금을 단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고 국민들을 대변하는 공당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방탄하고 그들의 불법과 범죄와 비례를 비호하는 한낱 양아치 집단이라는 게 이번에 완벽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게 본청까지 저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까 김기현 변호사님 등과 또 강두구원 또 이창명주 시민연대 속해 있는 정의자 해병대연대 권태영 선생님 김경일 신부님 등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는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연대 선생님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의총장에 가서 마지막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호소할 때 저는 국회 소통관에서 저 역시 해병대 예비역연대 분들과 함께 호소드렸습니다. 제 오늘 기자회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님의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그 어머니 아버님 우리 최상병 어머니 아버님께서 최상병이 오라이 숨졌을 때 현장에 달려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10년 만에 낳은 우리의 아들
나라 지키라고 국민 지키라고 해병대 보내놨더니 세상에 아버지 소방관이 소방안전 전문가 소방관이 보기에도 아버님 소방관이지 않았습니까? 저런 금리에는 무릎만 닫아도 안전 전문가도 떠내는 애가 생겼는데 어떻게 구명조끼 하나 입히지 않아서 안고 우리 젊은 군인들을 사지로 내몰아갖고 죽게 만들었느냐라는 절규였습니다. 그 절규 앞에서 어떤 아무리 대결안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회 문제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절규 앞에서 함께 울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설령 눈물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물이 마른 사람도 그 어머니 아버님의 절규 10년 만에 낳은 우리 아들 나라 지키라고 해병대 보냈는데 자랑스럽게 해병대 잘 다니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고 사단장 그 사람이 폼나게 지 업적 쌌는데 악용해갖고 죽게 맞느냐 조끼조차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느냐 절규하신 거 여러분 보셨죠? 그 마음으로 저희가 호소드렸습니다. 제발 국민의힘 의원님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이번만큼은 좀 도와주십시오. 호소 또 호소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참혹한 결과입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해병 4명이었는데 본청에서 그렇게 울부짖었나 봅니다. 막 분노가 터져나오고 함성이 터져나오고 고성이 터져나오고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은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나오는 욕설도 나온 걸 봤습니다. 누구도 그 욕설이 추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발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욕설들이고 분노였습니다. 고함이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데 호소 또 호소하고 저번에도 통화시켰는데 재의결 부결식 보면서 국민의힘이 그보다 더한 욕을 얻어들어도 되는 집단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집단이다. 자기 자식이 군대 갔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하는 절규회를 애면한 정말 당장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는데 공감했을 것입니다. 제가 소통한 기자회견하고 있었는데 군인 출신의 한기우 의원하고 이채기 의원이 저희들과 정반대 특검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하고 나오면서 저희가 브리핑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저희를 조롱하듯이 한기호 사단장 출신입니다. 젊은 사병들의 죽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애정도 없나 봅니다. 책임도 못 느끼나 봅니다. 나는 반대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왔습니다. 주먹질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하니까 네 자식이 당신 자식이 죽었어도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조용히 하하하 웃으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팩트입니다. 오마이티비랑 서울의 소리에 생생히 그 장면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아까 해병대 분이 세 분이 거기서 기자회견하고 있었습니다. 후배 군인들이 절규로 하면 생각은 다르면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될 일이지 나는 반대라고 주먹질을 하고 갔습니다. 조롱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정서가 이번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우리 해병대 해병 연대분들과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핏눈물의 호소를 외면하는 것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해병대 해병연대분들의 핏게 보십시오. 윤석열이 범인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특검법을 국민이 거부한다라는 핏게십니다. 이보다 더한 구호들도 여기서 터져나옵니다. 이번 토요일날 제2차 본국민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해병대 해병연대 선생님들과 또 전후로 후배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 해병 선생님들과 연대해서 지난주 토요일날 10만 명, 15만 명 모였다면 이번에는 50만 명, 100만 명 정도라도 모여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몰아내고 이 최상병의 억울한 최병님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해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군대에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숨지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 나라 지키로 국민 지키로 한 군인들이 이렇게 숨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조카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청년 수도 없는데 군대 나라 지키로 와서 지금 도대체 몇 명이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해병대비연대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응원하고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채 양명주 시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저희들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해병
214기 올란 참전 국가유공자 이근석입니다. 충성! 저희 우리 해병연대 동료 해병들 오늘 12시에 국회에 모여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 앞에 서서 최상병 특검 통과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허리 90도로 숙이면서 간절히 호소하고 인사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가서 죽었다고 해보세요. 자기 손주가 죽었다고 해보세요. 이런 양심 없는 행동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 아니다. 자기 손주 아니다고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대통령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양심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 받아가면서 당신들 지금 호화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의와 의리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그런 국회의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치워주세요. 저는 오늘 국민의힘 의총장 앞에서 우리 이근석 선배님을 비롯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 여든이 넘으신 노해병들과 함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90도로 머리 숙여가면서 찬성해 주시라. 우리 최해병 특검법 찬성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 한 것이 고작 그런 일입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단은 그저 윤석열의 백상시 집단이구나. 그들은 싹 다 불태워 죽여야 하는 존재들이구나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정당에서 탈당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최해병권 이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관련된 피해자분들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야 정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단체들과 연대해가면서 윤석열 정권을 참수하는데 우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최해병의 유족이 오셨습니다. 외삼촌께서 오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해병대에서 나서서 싸워주니 너무나 감사하다 유족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유족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임의자 의원께서는 그 뜻을 왜곡해서 악용하시더군요. 그런 개같은 정치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의총장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을 때 안진걸 소장님 말씀대로 한기호 그냥반이 제 팔을 툭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기본 양식도 안 된 자들이 국회의원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국민 여러분, 그들이 과연 108석에 합당한 인간들입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원, 지금도 당원이지만 저는 선거에서 민주당 찍고 개혁신당 찍었습니다.
그런 저질스러운 집단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끝으로 저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번 토요일에 6월 1일 토요일에 한강진에 모여서 이채양명주 시민연대와 함께 우리의 뜻을 윤석열 코앞에서 외칠 것입니다. 윤석열 관저 앞에서 외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켓을 뒤집어 주십시오. 해병대원 특검 거부한 윤석열 정권 참수작전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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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특검 거부한 윤석열 정권 참수작전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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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군가를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각모 사나이를 재창하겠습니다. 팔각모 사나이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팔각모 얼룩무늬 바다의 사나이 검푸른 파도 타고 우리는 간다. 내 조국 이 땅을 함께 지키며 불바다 헤쳐간다. 우리는 해변 팔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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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 우리는 멋쟁이 팔강모 사나이. 이것으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종원 차렷! 종원 차렷! 경례! 바로! 예, 철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여러분 뒤로 밀착하세요. 뒤로 밀착하세요. 교통 방해를 주면 안 됩니다. 뒤로 밀착하세요. 아, 우리 식당으로 이동할 거고 정동각으로 이동할 테니까 인솔 김영남 부회장 인솔에 따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기 목사님, 네. 네.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거 네. 네, 죽을 각오도 있습니까? 네, 아, 이미 돼 있습니다. 이제 죽기를 가고 싸우는 길 이외에는 네. 다른 길이 없다. 네, 맞습니다. 아, 결론이 났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부결되는 건 저는 예상을 했지만 네, 이렇게 많은 표차로 될 줄은 몰랐어요. 아, 예, 저는 100여 표 가지고 예.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전... 국민의힘이 한 명도 반성한 놈이 없었다. 예, 이탈 표 없었습니다. 어디로 간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간다는데? 예. 선배님! 예.
오늘 아침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졸이고 과연 최혜병 특검이 부결될까 가결될까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어요. 국민의힘이 한 4, 50명이 참 불참을 해서 간접적으로 찬성을 해줄 거 외에는 전부 참석하면은 부결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뜻밖의 표가 또 많이 나왔어요. 100여 표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111표나 나온 거 보면 국민의힘에서 단 한 명도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 사람이 없는 걸로 보고 그렇죠. 저기 이제 내일 10시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집회 때문에 시민단체 연대위가 있는데 이번 토요일에 대규모로 해야 되겠죠? 예, 예. 안진걸 대통령님이 아니요. 많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일 10시에 시민 전국의 시민단체 대표단들이 모여서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제2차 본국민대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간 시청 쪽 최대한 시청 쪽이나 숙내문 쪽으로 100만 명 정도 모이는 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야7당하고 시민단체들에서 한 10만 모였는데 이번엔 100만 명 정도 모이는 것으로 다 집결을 결정하고 호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또 민생경제연구소 뭐 어떻게든 앞장서서 열심히 다 합쳐서 하는 걸 앞장서 있습니다. 각자 집회는 따로 하더라도 일단 이번 토요일 날은 3시든 4시든 100만 명, 200만 명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 없고 절로 가자 우리도. 해군 탄압할 때만 무릎치겠지. 문재인이가 탄압하겠지. 문재인이가 탄압하겠지. 빨리 나가야 돼. 예. 이제 우리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채양명주 시민연대와 서울의 소리. 네, 이제 제대로 좀 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혹여나 기대를 하고 지금 국회 쪽에 어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국회 쪽의 기대보다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리 오세요. 시민 대통령 여기 여성 대통령. 우리 힘든 국민 편을 들어주는 건 해병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항을 해서 응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네. 누구 기댈 때도 없잖아. 네. 국회도 기댈 수 없고. 네. 그렇잖아요. 여기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111명은 짐승만 또 못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도 못 남겨요.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나나 누구라도 그렇게 돼요. 국민의힘은 먹이사슬로 얽혀 있어서 맞아요. 이번에도 다 자리 준다 해서 효율을 해서 단 한 표도 반란이 없는 것 같아요. 표를 보니까 111표 믿지 마세요. 절대 그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보고 국민의힘의 안철수한테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놈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라 흡혈귀예요. 네네 맞습니다. 뭐 이번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찬성한다 했는데 안 한 것 같아. 네 안 한 것 같아요. 아 잘했어야 기권 정도 한 것 같아. 네네네. 뭐 기권이 몇 표 나왔다는데.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단 한 명도 양심에 따라서 찬성을 한 사람이 없는 걸로 보고 앞으로 국민의힘 해체. 지난번 박근혜 탄핵을 때 그 당시 새누리당 해체를 못 시킨 게 한이 됐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탄핵과 함께 국민의힘 해체까지 해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나오면은 오늘은 뭐 먹고 사세요? 오늘은 너무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 나왔어요? 진짜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서 아침에 나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국회 앞에서 국회 앞에서 아니 쌈딱 나왔다. 쌈딱 여사 안녕하세요. 이리 와 저 가자. 저 국민의힘 앞에 쌈 좀 할 때 있어. 예, 저 빨리 가. 예, 가서 쌈 좀 하고 와가지고. 저 최고의 싸움꾼. 아, 네. 대한민국 최고 싸움꾼이야.
누구도 네. 못 당해 저 네. 사람은. 김건희 주가 조작도 네. 그거 특검할 때도 그때 네. 배국표 몰빵했잖아요. 국민의힘 네. 국힘당이. 네, 우리를 더 나왔잖아 배국표보다. 네. 11표 나왔잖아. 아 그게요? 나는 오늘 아니요 11표면 또 몰빵한 거예요. 네. 두 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국힘당이 이번에 국힘당에 네.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나는 아, 100표. 없었어요. 100표 내외로 네. 왔다가 덜 줄 알았는데 아니요 109명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윤석열 때 109명으로 시작했는데 2명이 늘어서 111명이 됐어요 그러면 기권은 누가 있을까? 어? 111명이요 제가 기권, 여기 다 써왔어요 기권은 누가 있어? 기권은 그걸 모르겠어요 네? 김웅? 네? 김웅이 한다고 했다가 그 내린 안 한 거 아닐까요? 몰라 김근태도 아침에 네 많이 했고 한다 했는데 네 네, 이제 우리 여기서 방송 마치고 저분들 식사하러 간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국힘당 앞에서 네. 한바탕 싸웠어요. 네. 오전에 와가지고. 저리 갑시다. 민주당 당사 앞쪽으로 해서 가자. 우리 집에 가야지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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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할 예정이니까. 어디서요? 이제 어디 그 저기. 중례문 앞쪽에서 내일 회의해요 야당이랑 다 함께 25일에 한 것 같은 거예요? 예, 예. 이게 이거예요 예. 112명 예? 예? 아니 저기 내일 회의 들어가실 거죠 안 소장님 들어가고 모르겠어요 박성 목사는 간다는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는데 이름값 못한 짐승만큼 못한 이 예. 사람들 기억해야 돼요 예. 112명 21대 예. 국회의원 네 이 김웅이가 내가 리본을 달아줬어요. 네. 아, 혼자 앉아서 평포도 해서. 네. 그래서 여기가 오늘 다 리본이 좀 잘 될 줄 알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몰빵했어요. 몰빵. 네. 주가 조작할 때도 109명 몰빵이었었거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109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두 명이 더 늘어가지고 111명이에요. 이게 111명.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몰빵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하여튼 몰빵보다 지나간 일보다 토요일 날 네. 야 7당이랑 네. 시민사회단 제가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니까 그냥 유튜브 우리도 토요일 날 유튜브 하지 말자 유튜브가 안 나오니까 유튜브를 전부 토요일 날 하지 말자 우리 이거 안 나오면 이거 궁금하게 가볍지 않아요 이게 네, 그래서 캐비넷이에요 이게 유튜브 아, 생중계를 전부 하지 말고 안 나오면 매우 궁금해서 나올 거 아니야 어때요 유튜브 연대 좀 전달하세요. 그날은 생중계를 하지 말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못 보니까 궁금해서 더 나올 거 아니야. 아~ 어때 안 소장님? 오늘 매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유튜브로 방송을 보고 안 나오는 분들에게 네. 우리 유튜브 일제히 그날은 이번 토요일은 끊는다. 아,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그거 아 좋습니다. 네, 유튜브 생중계 네. 하는 마지막에 집회 끝나면 그때 트는 거지. 예, 네, 다 오시게. 아니죠. 천만 명이 봐도 소용없어. 백만 명 나오는 게 효과가 네, 있지. 진짜 현장에 나와. 아니 박근혜 탄핵 때 천만 명이 유튜브를 봤어도 탄핵 안 돼. 100만 명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되잖아.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한테는 네. 예, 죄송하지만 예, 여러분들도 훌륭한 일 하시지만 예, 이번 토요일만은 유튜브를 딱 끊고 예, 글로리아 유튜브 이번 토요일날 생중계 하지 마요. 여기 누구야? 총민TV도 하지 말고 예, 안 할 거죠?